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죠. 꿀맛 주식 시즌 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이번 주 혼돈의 한 주였습니다. 주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와 함께 2차 전지, 초전도체, AI 로봇 등 이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 큰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한 주의 마무리 저희 꿀맛 주식과 달달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꿀맛 시황부터 꿀터뷰 그리고 꿀맛 패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알 수 없는 진짜 수익의 맛 꿀맛 주식 시즌 3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님 인사부터 나눌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역시 불금에는 꿀맛 주식과 함께 9시, 우리 또 오늘 재밌게 또 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방송, 뭐 이제 8시 방송도 있고 7시, 여러분들 많은 이제 경제방송 보시면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경제 시황도 듣고, 뭐 이제 종목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고, 그리고 쉽게 주식을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이제 좀 즐기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게 무엇인지 소통하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좀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꿀맛 시즌 3를 좀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시장이 굉장히 또 굉장히 혼조세였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제 보면은 요즘에 이제 포모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모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네. 나는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알아서? 포모라고 네. 하죠. 그래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뭐 포모 사피엔스라고 뭐 이런 사피엔스? 포모 사피엔스라고 네. 뭐 이런 또 유행어도 있긴 한데 네. 그만큼 또 이제 소외감을 또 많이 느끼면서 또 이제 초전도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안 보던 좀 물리책을 좀 꺼내서 봤습니다. 초전도체가 도대체 뭔가 네. 봤는데 상온에서 이제 물질이라고 난 전도체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제 뭐 혹시 지금 앵커님 좀 목소리 좀 안 좋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티가 나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코선생 이런 거 아니신가요, 혹시? 코선생이요? 코선생. 그게 뭐예요? 아, 목이 좀 칼칼하고 네. 요즘에 좀 한창 유행하고 네. 있는 코선생. 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고 자서 그런가. 네. 그 관련주들이 요즘에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진단 키트 또 막 올라가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순환매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요. 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저는 굳이 지금 뭐 이렇게 말자. 예, 차트 펼쳐놓고 뭐 시황이 수급이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은 네.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꿀터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종목들 좀 먼저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일 거예요 아마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워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좀 생소한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 제가 살짝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주식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또 움직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은 뭐 화장품주 그리고 아까 이제 수연 앵커님이 네. 또 이제 목이 좀 칼칼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의심이 됩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멀어지세요 저희도 네. 뭐 네. 이런 주식들 한 번씩 보고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재밌는 또 소통 시간, 꿀터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네. 저 첫 종목부터 저기 보기 전에 네. 수연 앵커님 잠깐 뭐 할 얘기가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오늘도 재밌게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뜨거웠던 초전도체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장 분석, 오늘의 이 꿀맛 시황 타임인데요. 오늘 하루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멘토님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어제 제가 네. 우리 딱 이번 시장의 핵심은 땡땡땡땡이다. 그래서 낙폭과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
오늘 시장, 다음 주 시장의 핵심은 저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냐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포모 사피엔스. 네. 굉장히 종목들이 따라가는. 예, 막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왜 내 건 안 움직이냐? 내 건은 왜 도대체 움직이질 않고 언제 가냐? 네. 하면서 뭘 누르냐?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제 초 전도체 쪽으로? 뭐 이런 거 네. 쪽으로 아 이거 움직이는데 들어가서 뭐 3% 정도만 내가 수익 내고 나올까 이러면서 한번 살짝 발 담궜다가 네. 그 변동성에 이제 물려서 이제 손실을 보고 오늘 이제 초전도체 얘기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제 TV 앞에서 또 귀를 쫑긋하면서 저를 또 쳐다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믿음이에요 지금 시장은 왜냐 오늘 뭐 로봇주도 움직이고 초전도체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총선 관련주도 오늘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2차전지 그죠? 2차전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풍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쏠림이 되면서 2차전지 쪽으로 모든 자금이 몰려 있다가 그게 이제 뭐예요? 분산이 일어나는 건데 이 분산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섹터별로 어제는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였어요.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였고 오늘은 뭐가 움직였어요? 뭐 초전도체 뭐 화장품 아니면 뭐 로봇주 네. 뭐 엔터 뭐 이런 쪽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급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내가 풀이 죽어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조바심 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이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네. 네, 또 우선 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 네. 왜 도대체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네. 우선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성. 네, 덕성. 그렇죠?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초전도체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낙폭과대, 그죠? 자, 여기 이제 제가 꿀통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꿀통에 이렇게 빠진 낙폭과대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빠진 뒤에 여기서 어때요? 상한가를 지금 한 세 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종목이 낙폭과대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7월 달에 신용 반대 매매가 또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어때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빠졌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내 차례가 오늘 안 올라간다 한지언정 내일 다음 주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낙폭과대 뒤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내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어때요? 오늘 캔들이 시가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하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걸 네. 잠깐 뭐 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낙폭이 뭐 이게 뭐 여기 오늘 아침입니다. 이제 8월 4일 금요일 아침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어요. 21%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네. 다시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정도 또 시간을 가지고 네, 또 어느 정도 후에 또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하면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분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나오면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우하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바닥권에서부터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난 뒤에 네. 여기서 어때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조금 눌려주는 흐름, 조금 여기서 우하향하면서 좀 이 개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메꾸러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네.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앞전에 상한가를 터뜨렸던 거래량, 거래량이 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거래량이. 오늘,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여기서 바로 뭐 다음날 뭐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점상으로 올라가면 상한가로 올라가거나 네. 경험상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이게 거래량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흘러다가 뭐 한 달 뒤에 또 한번 발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한 번 더 이렇게 뒷동산 패턴, 뭐 뒷산 패턴 뭐 이런 네. 식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아까 분봉을 봤잖아요. 막 네. 마이너스 2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플러스 17%까지 네. 올라갔다가 투자자분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의 영역에서 네, 투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투자의 영역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손실이 커지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덕성이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 나머지 네. 종목은 제가 조금 오늘 LG 쪽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LG 쪽을 많이 보려고. 그래서 뭐 LG전자를 오늘 들고 왔어요. 근데 네. 제가 LG전자를 왜 들고 왔냐면은 이 종목이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특이점이 특이점. 생겨서 네. 들고 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전장 부품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뭐가 떴어요? 지금 수현이군 여기에. 가래떡이 생겼네요. 가래떡이 지금 생겼죠. 네. 그렇죠. 가래떡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가래떡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온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 있게. 관심 있게. 여기 네. 꿀통에 빠지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때요? 꿀통에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자세하게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불타면 패턴 했을 때 한번 패턴을 좀 볼게요. 네. 자세하게 보면은 자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이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25% 올라오고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이제 곧쌍봉 뒷동산 패턴 아닌가요? 뒷동산 패턴이 아니라 커피잔. 커피잔 네. 손잡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까먹었습니까? 두 번 만에 맞췄으니까 두 번 만에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네. 커피잔 패턴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전자를 들고 왔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원을 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네. 종목, 저는 LG전자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을 전장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에 참여하거나 핸드폰 사업을 접고 전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조금 꿀타래 나왔고 꿀통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LG 똑같은 LG 쪽인데 화장품 LG 생활 건강을 네.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냐?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꿀타래 지금 빠진 뒤에 네. 그죠? 상승세가 나오고 꿀타래 빠진 뒤에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 양봉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초 전도체라든지 뭐 그런 주식을 이제 뭐 초 전도체 발음이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초 전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뭐 로봇주도 괜찮았어요. 뭐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주식들을 뭐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수익을 내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LG전자라든지 LG생활건강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꿀통에 빠지고 꿀타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관심에 놓고 보시면은 좀 꿀맛같이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조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볼게요. 이 종목을 네. 여러분들이 아까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LG전자 같은 종목은 좀 관심에 두고 제가 김승환 멘토가 이런 종목은 좀 관심에 뒀을 때 꿀맛같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현앵커님이 수현앵커님이 네. 목이 또 되게 칼칼하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네. 주변에 보니까 우리 저기 이데일리 저기 네. 저기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네. 굉장히 뭐 네. 코로나에 많이 감염이 되셔가지고 정말 지금 또 여름인데 또 이렇게 감염이 또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례해서 주가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젠 주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젠도 네. 자 시젠도 보면은 이것도 뭐예요 지금
여기서 꿀타래가 또 나왔네요. 그죠? 네. 꿀타래가 나오고 나서 꿀통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다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렇게 꿀통에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꿀통에 빠졌는지 꿀타래 지금 나왔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고점에서 따라 붙는 기보다는 오히려 한 23,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좀 지켜보고 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물론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식적인 부분, 테마적인 부분을 좀 입고 차트가 좀 만들어져가는 종목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종목이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 오파스넷인 종목인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지금 꿀통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뭐 총선 네.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데 이 종목도 제가 이따가 꿀터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패턴 강의를 해드릴 때 오늘은 뒷동산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뒷동산 패턴의 흐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렇게 꿀통에 빠진 뒤에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13,000원대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뒷동산 뭐 이런 라인 때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요 종목도 그렇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패턴이 지금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세 개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 횡보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뒷동산 패턴. 네. 그러니까 요런 패턴도 지금 극단적이에요.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뒷동산을 그리는 패턴.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패턴이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파스넷 같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다섯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패턴 강에 좀 어울리고 시장에서 요즘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공부하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낙폭과대 업종들 순환매 돌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화장품, 진단키트, 또 전장, 초전도체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주요 종목들 업황 뉴스와 함께 기술적인 꿀 패턴 적용해서 각각의 전망과 대응 의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너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꿀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도 이런 시청자 종목과 토크 상담이 마련되어 있어서 각 주제에 해당되는 사연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인에게 추천받아 산 종목 물려서 지인을 원망했던 분들에게 마음의 편지 쓰기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꿀맛 주식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3355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주제에 맞는 사연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멘토님께서 한 분 선정해가지고 오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멘토님. 좀 첫 번째 주제부터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일단은 어떤 의미로 정말 이거는 실생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네.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주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는 다 있을 겁니다. 뭐냐 주변에서 지인이 이 주식 삼성전자 진짜 좋대. 야, 사 지금이라도 사 했는데 샀어요. 네. 그 샀는데 거기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손실을 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때요? 일단은 누구를 가장 먼저 욕하냐? 네. 이제 사실 그 매수 버튼 누른 건 나거든요. 그쵸. 내가 사실 그 매수 버튼 누른 건 난데 이게 꼭 그 주변에 그 추천해 준 그 사람, 네. 그 지인을 꼭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네. 예.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마음에 탓을 하게 되고, 네. 그죠? 그래서 오늘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 지인을 한번 욕을 했다거나 원망을 해보면 그건 물론 이제
주식으로다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그러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막 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의 편지를 한번 쓰시면서 사과를 한번 아 미안했다 땡땡아 친구야 미안했다 내가 그때 너를 원망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샀어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런 마음의 편지를 네. 여러분들 좀 올려주시면은 저의 신금을 울린 사연 한 분을 네.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네. 커피 쿠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 전문가님은 그런 멘토님께서는 이런 경험 있나요? 누군가의 제가 그래서 추천으로. 네. 사연들을 좀 이렇게 네. 적기 전에 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역시 계시군요. 바야흐로 네. 시간은 2019년 4월 1일로 돌아갈게요. 2019년 4월입니다. 네. 2019년 4월에 제가 네. 요 종목이에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시세가 2,200원대였는데 제가 한 2019년 초였어요. 이때쯤에 제가 지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주식이 굉장히 좀 바닥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잖아요. 여기 납품가대 화살표도 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당뇨병 관련해서는 좀 알아주는 업체고 네.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지인한테 이 주식을 좀 모아두시면은 조금 재미를 나중에 좀 재미를 보지 않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근데 너무 많이 물량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전업 투자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물량을 저 몰랐는데 너무 많이 물량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네.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러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잘 되면은 뭐 다 해피한 건데 그쵸.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뒤로 이제 골파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파기라는 골파기라는 게 네. 네, 이게 보이시죠 여기? 네. 아 여기 보이시죠 그죠? 네. 네. 이런 이제 골파기가 나왔어요. 근데 참 그분이 네. 저를 이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고 네. 괜찮마 뭐면서 근데 욕은 안 하시는데 매우 원망하듯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주식은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도 왜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다 샀느냐 앞으로는 조금 분할 매수하면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바닥까지 더 내려갔어요. 많이 팠어요 고를. 왜냐면은 네. 이 당시에 한 거의 30% 정도 파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2019년 8월에는 이제 좀 악재가 있었죠. 글로벌적인 악재가 네. 있었어요. 일본인과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이제 무너졌던 한 해였었는데 이때 이제 많이 빠져서 종목이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제 그 2020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 선생이 네, 코 선생이 오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는 좀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네. 저 욕을 좀 많이 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네, 마무리는 제가 훈훈하네요. 마무리가 되면서 네. 그분이 마지막에 15,000원 정도의 물량을 좀 다 정리하시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주식하지 마시고 네. 적금하시면서 네, 본인 판단으로 하셔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그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어떻겠어요? 그분이 지옥이었죠. 지옥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투입이 된 상태고 그리고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사연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사연을 좀 올려주시면은 네. 저와 함께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많이들 올려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네. 티플렉스 부탕무진님의 네. 4,200원 50%입니다. 네. 부장님이 자타공인 네. 주식 천재셔서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네. 추천하시면 항상 고점을 찍으니까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추천하시는 거 한 번도 안 사다가 이번에 처음 샀는데 네, 네. 하필 이제 무진님이 사자마자 10% 이상 떨어졌다.
비중을 너무 많이 넣어서 탈출이 가능할지 마음 편지 겸 또 우리 멘토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종목 상담은 아니죠, 피디님. 이거 마음의 편지가 맞죠? 부장님한테 마�의 편지를 쓰셔야 되는데. 부장님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 보실 겁니까? 네. 네, 부탁하는 무지님. 네. 부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종목 상담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세술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래 부장님이다 보니까 또 어때요? 윗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네, 윗사람인데 자타공인 주식 천재라고 천재. 이제 또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주변에 보면은 내가 간다고 했지. 막 그쵸. 그런 거. 내가 간다고 했지. 혹은 왜 안 샀어? 이렇게 이제 훈수 두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사면은 항상 그분이 얘기할 때 사면은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철이라든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화하는 소리 듣고 네 대화하는 소리 들리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 주식이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삼성전자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사냐고 막 그랬었대. 그때가 고점이었다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부장님이 이제 4,200원. 요거 한번 종목을 한번 볼까요, 피디님? 네, 티플렉스.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된 거 4,200원 평당까지 알게 됐고 부장님 원망하지 않게끔 한번 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 마음의 편지가 어쨌든 종목 상담이 돼 버렸는데 요 종목도 이게 꿀타래가 또 나왔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 꿀타래가 나오고 꿀통에 들어간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요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4,200원이면 이게 그거네, 이거. 초전도체 관련주네요. 네.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부장님이 참 또 초전도체에 또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또 어떡합니까, 부장님. 그죠? 근데 요 종목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제 뭐 히토리오 관련주도 좀 엮여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는 버려야 될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버리진 마시고 이제 보통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짝꿍댕이, 그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죠. 뭐 요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 자체가 아까 제가 너무 초전도체 관련주 테마가 뭐라 그랬어요?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횡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캔들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4,200원이라는 단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면 어떡하겠어요?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죠, 정리해야겠죠. 그쵸? 근데 부장님 욕은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라온 종 있는데 이 수루수루 만수루님이 네이버를 지인 언니 추천으로 43만 3천 원에 매수를 해서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하이퍼클럽과 엑스 뭐 이런 모멘텀도 있긴 한데 43만 원이면은 거의 좀 반토막 지금 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네이버 43만 원이면은 한참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거의 50%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종목 상담은 아니죠.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들어볼까요? 그래요? 근데 마음의 편지인데 저는 일단은 그 지인분이 지인분한테 좀 욕을 해서 좀 미안하다. 지인분을 원망해서 좀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신금을 울리는 좀 마음의 편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라고 언젠가는 희망을 갖고 계세요. 희망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 맞아요. 네이버는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홀딩을 좀 해보시는데. 우선 문제는 뭐냐면은 매입가죠. 그죠? 매입가가 지금 너무 높으세요. 지금 43만 원이면은 매입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력이 되시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시지 않으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당가가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다 하시면은 한 30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왔을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뭐 대형주다 보니까 얘가 뭐 상한가를 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언니랑 혹시
관계가 조금 이제 오래 보실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정리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좀 짧게 본거 싶으면은 좀 어떻게, 아 이거 좀 어렵네요, 그죠?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주식 이렇게 추천받고 추천해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꼭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추천, 내가 주식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추천하지 마시고 꼭 혼자 매매하시고 훈수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아무튼 재밌는 사연들 좀 오늘 많이 읽어봤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편지 좀 잘 읽어봤고, 어떻게 수현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분은 돈 받고 싶은 분이신데 신라젠 추천 받아서 사서 물려 있지만 초보라서 팔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투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저의 종목을 그래서 지인에게 이제 오픈하지 않는다고 멘토님께 교육만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우리 꿀맛 보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아, 근데 꿀맛 보자님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단단하신. 멘탈도 그렇고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좋아요. 저런 마인드 좋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추천을 많이 받으세요. 그쵸. 주변 지인한테 추천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조금 크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작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내가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얼마 시작하지 안 되신 분들은 꼭 먼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액으로만 좀 연습을 하신 뒤에 큰 금액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잘 모르는데 내가 큰 금액을 하면 나중에 내가 진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경력이 좀 짧고 배우는 입장이다라고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는 입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식 금액을, 투자 금액을 좀 줄여보시면서 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꿀터뷰 두 번째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터뷰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 종목 정말 매수하고 싶습니다. 정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이유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3355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과 그 이유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 근데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 커피 쿠폰 당첨자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저도 꿀맛 보자님. 네, 꿀맛 보자님. 네, 꿀맛 보자님. 신라젠. 네, 신라젠을 들고 계시는데 어쨌든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너무 위에 있죠, 평단이.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면은 조금 이제 비중 줄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 이 종목은 만약에 이거는 좀 너무 괜찮다 하는 거는 그 종목은 제가 오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괜찮다 하는 거는 그분께 커피 쿠폰을 커피 쿠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고 추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십시오. 왜?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나는 이제 지금 돈이 없다, 예수금이 없는데 이 종목 너무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검사받고 뭔가 필터링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요. 아, 벌써 올라왔습니까? 뚜뚜님의 NC 소프트. 바닥 같아서 매수하고 싶은데 게임 섹터여서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NC 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뭐 27만원까지 빠졌는데,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좀 보면은, 요게 이제 가래떡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가래떡이 나왔는데, 우선 게임주가 아직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한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바닥간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낙폭과 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 번쯤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이 종목은. 근데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뭐 이렇게 판단을 좀 할게요. 6점 정도.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꿀벌 더블이님이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 유망할 것 같아서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자,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차트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왜냐면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요거를 제가 왜 나올 줄 알았냐면은 이 자리가 마치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봤을 때 요 자리예요.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요런 자리거든요. 지금 요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산을 크게 그린 다음에 눌렸다가 여기서 밀리면서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여기 양봉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요점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앞전에 지금 매물대를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아직 못 뚫었죠? 네. 그러니까 사고 싶으시면은 확실하게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한 위로 여기 전고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20, 30%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맞고 무너져 버리면은 타이밍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패턴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요거는 정확하게 무슨 패턴이냐? 뒷동산 패턴이에요. 뒷동산 패턴의 매수 타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왜 여기예요? 자, 산을 그린 뒤에 저점과 고점의 50% 자리. 그렇죠? 요 자리.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 빨간색 선, 요 자리. 요 검정색 선이 제가 이게 오늘 제가 기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치를 해드릴 지표예요. 뭐냐? 이게 저점과 고점에 반토막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여기서 사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을 사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이 위를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시면은 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이건 한 3점 정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 여러분 겹치셔가지고 카카오를 여쭤보시네요. 카카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가능한지요? 다른 분들도 저도 관심, 집중, 매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남겨주셨거든요. 아, 카카오를 많이 지금 사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낙폭과 대주로 메리트는 있어요. 말씀 잘 보셨어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조금 투자를 하신 다음에 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잖아요. 이런 자리가. 왜 편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굳이 막 내가 호가창을 많이 안 봐도 돼요. 그죠? 왜 급등락이 아직 나오지 않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미 내가 평간단가가 밑에서 잡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뭐 NC소프트 6점이라고 하면은 카카오는 한 7점 정도. 지금 카카오 제일 높네요. 지금 현재 카카오 1등이네요. 그죠?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다음은 꿀벌처럼 님의 성우 하이텍 매수해도 될까요? 꼭 부탁드려요. 성우 하이텍도 요즘에 좀 움직임 좀 있었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성우 하이텍 지금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자, 산이 나오고 나서 자, 패턴이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뒷동산이 뭐예요? 다음 뒷동산이라. 뒷동산 패턴이요. 그렇죠. 뒷동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뒷동산 패턴의 매수 타점은 어디라 그랬죠? 저기 조정 구간 저기. 그렇죠. 여기 검정색 선 조정 구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꿀통에 내려오긴 했는데 어때요? 아직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기 자리까지 좀 기다릴 수 있겠죠. 그죠? 잘 물어보셨네. 지금 사셨으면은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낙폭이 강해서 얘가 뒷동산 한번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할 게 뭐냐면은 뒷동산 패턴의 특징이 여기서 한번 횡보를 하게 돼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요거 바닥 잡힐 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정말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찍 올려주셨어요. 매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2차전지 꼭 한번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돈이 다 물려 있어서 걱정이시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도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이것도 네,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뭐 너튜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포스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이 맞아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치는 거는 왜 힘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점에서 이게 거래량이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분산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분산이 나왔으면은 위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까 초전도체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죠. 초전도체 얘기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분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사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지금 안 사면은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계좌에 못 가지면은 되게 안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달낼 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달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주식 안 산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등 떠밀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동산 얘기할 때도 그 타점까지 좀 기다리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좋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게 변동성이 휘둘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반증은 뭐냐면은 예수금은 없고 종목은 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또 옆 지인한테도 추천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고 매수하실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못 읽어드렸거든요. 네네. 커피 쿠폰 어떻게 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조금 좀 애매해요. NC소프트 카카오 조금 뭐 한 2, 3%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한번 찾아본 다음에 커피 쿠폰 좋은 종목 있으면은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요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네 하면서 커피 쿠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멘토님께서 방송 이후에 하나하나씩 읽어보시고 커피 쿠폰 채택해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꿀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김승관 멘토님의 실전 매매 노하우 알 수 있는 멘토 필살기 꿀맛 패턴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피디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는 좀 빡빡하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뭐 시황도 하고 꿀터뷰도 하고 이렇게 기법 강의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기법 강의는 짧고 재밌게 하는데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재밌으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뒷동산 패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뒷동산 패턴이 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냐면은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들이 한번 이게 고점을 쳤어요. 고점을 치고 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뭘 하면 되게 안달나 있어요. 매수를 하고 싶고 그 종목을 막 떨어지니까 아까 성우 하이텍도 그렇고 막 떨어지니까 빨리 안 사면은 그게 막 빨리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막 심리적으로 되게 막 쫓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패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요 종목을 봤을 때 이제 요게 무슨 기법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죠?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빵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파동이 세 개가 그려진다 그랬죠. 산이, 언덕이 세 번이 그려진다 그랬어요. 세 번이 그려지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을 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자, 이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죠, 지금. 그죠? 거래량이 나온 뒤에 제가 얘기하는 게 분산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은 뭐가 일어난다?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분산이 일어난 뒤에는 주가가 조금 이 거래량이 죽으면서 네. 힘없이 무너져요. 이게 이제 분산인데, 자, 이럴 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하게 뭐 이제 막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 뭐 이렇게 6%가 빠지니까, 아, 이 좋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와, 이게 뭐야. 거의 뭐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6개월 만에 거의 뭐 한, 이때 요게 몇 프로 빠진 거죠? 거의 뭐 한 20%가 빠졌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양봉에서, 양봉 떴네 하면서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양봉이 뜬다고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저점과 고점에 네. 자, 여기 저점입니다. 네. 여기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어봐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피보나치라는 선입니다. 피보나치라는 선인데 저점과 고점에 50% 자, 여기 검정색 선 라인이 50%예요. 그러니까 반 가격. 네, 반절. 네, 저점과 고점의 반 가격과 여기 60%죠. 요 선이죠. 요게 보시면은 요렇게 두 선. 여기. 자,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뭐야 한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내려와야 얘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주가가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매수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매수하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점점 더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흔들죠. 흔들다가 이제 이게 내려왔다가 여기 검정색 선을 만나고 나서 여기서 빵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요게 이제 뒷동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도 보면은 여기 내려와서 횡보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년 정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물렸다면 6개월 동안 이제와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동산 패턴을 제가 오늘 뭐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점과 고점의 반절 가격, 그렇죠?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다. 근데 요거를 제가 자동으로 선을 그려지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검정색 선이죠. 요 검정색 선 지표를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쉽고 편하게. 자,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뒷동산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저점과 고점의 50% 자리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면은 내가 손절 이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홀딩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선 그리고 그 뒷동산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법 강의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자세한 이제 강의 영상과 요 이제 검정색 선 많이들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설정하는 거는 뭐 요 검정색 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5분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설치가 가능한데 요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막 따라 붙으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선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저선에서 탁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면 어때요? 타이밍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좋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검정색 선을 설치할 수 있는 지표 제가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 불금이잖아요. 그죠? 불타게 또 오늘 공부하시라고 제가 요거 이제 노란색 톡. 여러분들 그 많이들 이용하시는 메신저 노란 톡 톡톡거리는 그 메신저 있죠. 거기서 꿀맛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제 얼굴이 나온 이제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335 치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코드 이렇게 제 얼굴 밑에 바코드 그거 한번 눌러 주시면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검정색 선과 이 꿀맛 패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투자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은 지금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고 내가 이 시장에서 확실한 기준을 갖게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준을 확실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꿀맛주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